right, hello everyone. Ooh. Welcome back to Get Real. Get Real. Hosted by me, Ashley. Hello, Ashley. I'm BM. Hi, BM. Hello. And we usually have Peniel, but he's not joining us today, unfortunately. But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Oh! Sogumm! Yeah! So exciting.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ll right, before we get into this though, guys, this is our first ever Korean episode. 한국말. 한국말. So if you guys don't speak Korean, you guys can watch our full episode on YouTube. Yo. Maybe like tomorrow when it goes up, because it will have subtitles and you guys don't want to miss it, so make sure to watch it. Special, super special episode. Yes. All right. So this is Get Real, where we get honest about all the ups and downs of young adulthood, but from our perspective. All right. Sogumm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Yes, Sogumm in the house. 저희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음악을 하고 있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Yeah. Oh, wow. Yes. She's from AOMG. Hey. 네. And her Korean name is 권소희. 네, 맞아요. 소희예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권소희. It means white and bright. 맞아요. 하얗고 밝은. Yeah. 네, 밝다. Yeah. 밝다. 오케이. Alright. 이 쇼가 어떤 쇼인지 혹시 아세요? 네, 살짝 들어봤는데 이게 영어로 원래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좀 무서웠는데 괜찮아요. 특별히 괜찮습니다. 한국어로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처음이긴 하지만 조금 많이 서투를 수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If you guys don't know, she's from a survival show called Sign Here, and she actually is the winner.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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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got number one. She's younger than both of us. She's a 94. Oh, she's 94, baby. 94년생. 네, 맞아요, 맞아요. Wow. 94 baby. Yeah. Nice. She young.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91년생이에요. 전 92년생이에요. 네. 언니 오빠. 네.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talk about style today. 이 쇼는 저희 셋이서 그냥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네.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되게 랜덤한 걸 되게 많이 얘기해요. 네. 막말도 많이 하고. 막말도 많이 하고. 근데 오늘 주제는 스타일이에요. 네. 스타일. 스타일. Yeah, so talk about our style, how it has changed over the years, and not just like fashion style, but I guess with like music and as artists too, we all have specific styles. So yeah,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Oh my god, it's very hard doing it in like Korean.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렵긴 하죠. 아니 근데 스타일이 주제인데 우리 섭외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음악적인 특색이 되게 완전 뚜렷. 완전 뚜렷해서. Yeah, yeah. 음악적인 백그라운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거나. 저 음악은 그 한국 고등학교에는 야자라고 있는데 아세요? 네, 야간학습이라고 이제 밤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네네. 학교에 남아서. 근데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갇혀 있기가.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너가 그 공부 말고 예체능 쪽으로 나갈 거면은 그걸 시간을 빼주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피아노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도 너무 못 치고 이러니까 작곡을 해보자. 그래서 작곡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shout out 고등학교 선생님 one time. Yeah, letting her do music. 그러면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 그거는 혼자 그냥 배우신 거예요? 학원도 다니고 많이 배웠어요. 원래 클래식 작곡을 하다가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더라고요. 클래식에는 규정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음악 이런 진행은 안 된다. 뭐 안 된다 안 된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제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제 머릿속에 있는 이런 음악 같은 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용음악으로 팝 뮤직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처음 들었을 때 오히려 해외에서 온 아티스트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네. 저 중국에 잠깐 살았었어요. 아 중학생이었을 우와. 때 초등학교 때 갔다가 이제 중학교 시작될 때 돌아왔어요. 와 그럼 네. 중국어도 하세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고 너무 잠깐 살아가지고 잘 못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영어를 못해요. 점점 까먹어가고 있어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말도 연계국 내가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못해 이제. Anyways. 네. 그러면 소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소금이라는 이름도 제가 소희여가지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소가 들어가서. 그래서 중학교 때 되게 유치하게 그냥 너 소희니까 소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유치하게 나온 별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디 같은 거를 다 이제 소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딱 스톱 됐네요. 네. 완전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Yeah. I mean her voice is very 정말 특색 있고 유니크하고 그런 목소리 굉장히 많이 없는 그런 맞아.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신기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네. 신나요. 음악 스타일도 엄청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unorthodox, you call it unorthodox. 되게 정해진 규칙 밖에 좀 노는 느낌이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엄청 듣기 좋고 감사해요. 네, 이거는 여기, 네, 저의 약간 소심한 반항 같은 거예요. 좀 너무 이렇게 이 단어 아시나? 보편적이라는 단어? 보편적인 게 뭐야? 보편적이다가 어떻게 설명해지 여기? 보편적인 게 잠시만요. like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보편적인 거? 뭔가 흔한 건가? 아닌가? 네. 흔한 거? In general. 네네. 약간 general. 그런 보편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네 그런 거 왜 그런 틀에 막 맞춰서 살아가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소심하게 음악에서 음악은 3분에서 4분이어야 된다. 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 음정이 나가면 듣기 힘들다. 약간 이런 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왜? 그렇지 않아도 좋은 음악일 수 있잖아. Yeah.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네. 그런 반항심으로써 좀 그런 규칙을 좀 깨고 싶었어요. And 성공적으로. Yeah,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와우. 그러면 음악적인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소금 씨는 소금 씨만의 스타일, 음악적 스타일은 어떤 뭔 것 같아요? 저요? 그냥 저는 사실 그런 왜 그런 박자나 그런 음정에 대해서 왜 잘 지켜야지 좋은 음악이고 그런 음악이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거나 엄마 가족들이랑 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박자나 음정을 지키지 않아도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음악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둔 거죠. 저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와우. 그런 거를 더 네,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말하시는 게 뒤에 반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말하는 자체도 되게 음악스럽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숨 쉬는 것도. Yeah, I feel like we need 아니 딕션 저는 개인적으로 딕션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네. 와 이게 엄청 이렇게 어떻게 살리지? 네. 감사해요. 아, 네. 칭찬 타임. 네. 네. 아, 너무 막 인터뷰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네. BM도 좀 얘기해봐. 너의 네. 음악 스타일. 내 음악 스타일? 네. 나는 그냥 거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나 내가 하는 스타일은 조금 뭐 아직 보여주지 못한 뭐 힙합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계획도 있고. 네. 네, 좀 거치고 좀 배드보이 이미지 있는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고 장르는 그 딱 막 가리진 않는데 그냥 좀 와이드 레인지 할 수 있는 아티스트 되고 싶고 목소리 자체가 좀 거치고 하니까 좀 로우 톤이니까 What about you? 음?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정말 다 좋아해요. 컨트리 빼고. 컨트리는 네.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네. R&B도 진짜 좋아하고 팝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인디도 좋아하고 포크도 좋아하고 가리지 않고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어 라디오. 네네. 근데 거기는 이제 한국 노래만 틀 수 있어가지고 네. 한국 노래를 항상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이제 소개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소금 씨도 듣고 소금 씨 노래도 많이 틀고 막 그랬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라디오도 한번 나와주세요. 아, 네, 너무 좋아요. 나 저작권 let's go. Anyways, 그러면 뭔가 음악적으로 그 잘할 때는 누구 많이 들으셨어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엄청 어렸을 때는 엄마 클래식 같은 거를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들었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거기는 텔레비전 채널이 되게 많은데 그 1분씩 그 완전 랜덤하게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뭐 1분씩이요? 1분마다 바뀌 1분이었나 30초였나 마다 이렇게 채널이 What? 되게 뒤죽박죽 예능도 나왔다가 무슨 이렇게 콘서트 영상도 나왔다가 오. 왜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랜덤 나올 것 같아. 네, 그런 게 있었는데 30초마다?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한국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랜덤하게 몇 번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거라도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와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들으면서 와 되게 좋다. 이게 뭐지? 그 뮤직비디오도 막 스릴러 같은 거 보면은 예. 되게 막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와 되게 재밌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국을 돌아왔을 때도 한국 노래보다 되게 팝 뮤직을 많이 찾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외국에 있는 라디오를. 아, 외국 라디오? 네, 그러면서 되게 팝 뮤직을 접했던 것 같아요. 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나이스. 목소리는 타고나신 거예요? 목소리는 딱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말할 때도 되게 음악같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좋겠다. 전 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막 랩할 때 막 엄청 세게 해야 돼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저스럽고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싶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 목소리 막 이렇게 발성을 낼 때 막 힘주고 하고 막 목소리를 바꿔야 되고 톤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을까? 내 목소리를 조금 더 사랑하고 내 목소리에 맞는 음악을 내가 뭐 음악에 맞춰서 내 목소리 바꾸지 말고 나한테 맞는 음악을 만들자.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전환해서 음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변화를 원하는 시기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모습은 되게 이런 모습인데 거기까지 갈 때 되게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는 느낌을 들잖아요. 완벽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잖아요. 어떤 걸로 이렇게 가게 될 때. 그랬을 때 되게 좀 그걸 견디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 그치면 어떡하지? 이도 저도 아닌 내게 이 모습이 내 모습이면 어떡하지? 되게 괴로웠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꿋꿋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데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와우. 멋있다.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소금이라는 아티스트를 이제 본인 그 이후부터 찾은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저는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 라고 물어보시면은 나는 그거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어서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고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지루할 것 같아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싶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어서 사실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확고하다. 네, 확고해지기까지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It's like a lifestyle. 되게 라이프스타일 음악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라이프스타일인 것 같아요, 진짜. 삶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 와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한 잔씩 막 마시면서 We got some wine here. 와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을 다 좋아할 순 없잖아요. 물론 왜냐면 사람들 취향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니까 뭐 저희 음악도 누구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정말 안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거나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진짜 약간 많이 없더라도 그 소수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자. 그 사람들도 너무 좋은 음악을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기 힘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해보자. 이렇게 되게 욕심 같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해줘야 된다는 욕심을 좀 버리니까 편해졌어요. 맞아요. 그런 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하나를 것 같아요.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네. 저는 솔로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고 싶은 건 이거고 근데 또 이제 음악을 파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잘 팔리는 것도 이거고 잘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이게 세 개가 다 서로가 좀 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도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되게 많은데 되게 방금 큰 걸 배워간 거예요. 좀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나답게 가는 거. 팔리든 안 팔리든. 어쨌거나. 네.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음악 스타일은 되게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땐 이런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땐 이런 음악이 나오고 근데 분명히 그 음악을 듣고 무언가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네, 많이 안 듣더라도 사람이 많은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분명히 더 큰 거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소금 같다 긍정 마인드. 맞아요. 오케이. 긍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응원합니다, 애슐리 씨. 네, 저도 응원합니다. 아니 제가 그 킬링 버스를 봤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댓글이 되게 다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소금 씨 되게 아, 이 댓글 있었는데 R&B 신이 수면 내시경하고 마치 덜 깨서 흥얼거린 것 같다. 네, 이런 댓글 보셨어요? 네, 저는 잘 봐가지고 댓글을.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순수한데 섹시하다. 오우. 묘하다. 오, 진짜. 취해서 뻗었다가 누가 억지로 깨워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부르는 것 같다. 네네. 박재범 씨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뭔가 소금 씨의 음악 듣고 있으면 뭔가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네, 그런 거 맞아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완전. 취한 것 같고, 네, 그 마취 깨어난 거 그것도 저 댓글 읽었고. 야. 빠져들게 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는 느끼지? 몰라요? 예.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런지. Cause she's just being her. Like, true. 그냥 true. 그게 소금 씨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좀 평소에 좀 느리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취하면 좀 느려지잖아요. 이렇게 좀 칠해지고 약간 그런 게 원래 좀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느리고 원래 애초에 좀. 근데 그런 걸 음악으로 담아내다 보니까 좀 취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술 많이 드세요? I was gonna ask. 와인 되게 좋아한다고 들어가지고. 네, 저 술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잘 드세요? 네, 네, 잘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애주가예요. 뭐지? 와인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같이 마시는 사람이 좋아하는 술을 그때 제일 좋아해요. 그냥 같이 마시는 사람이 좋아하는 술을 마셔요. 와, 예. 굉장히 잘 맞춰주신다. 저는 친구들이랑 마시면 각자 복분자, 맥주, 소주 다 따라놓는데. 와우. 네. 와, 그렇구나. 술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그런 자리를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마시고 없이도 잘 노는 스타일. 술 그게 근데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게 술 베스트긴 해요. 잘 노는 게 좀 부럽긴 해. 난 필요해. 잘 놀려면. 너도 가끔 너무 잘 놀 때가 있어. 근데 좀 다운다운 해야 될 때도 있어. 너 술 안 마셔도 잘 놀긴 하는데 술 마시면 이제 미친 사람처럼 잘 놀지. 맞아. 그치? 혼자 막 아이스크림 혼자 한 통 다 먹고 그다음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내가 그랬어? 야, 언제? 아니 최근에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생일에 당연히 자기 생일이니까 술을 엄청 마시죠. 근데 이제 평소에 다이어트를 하고 막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식단 조절을 하는데 술을 마시니까 그게 컨트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술 마시고 있는데 매튜 저기 혼자서 피자 세 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혼자 먹고 있고 또 한 시간 뒤에는 혼자 저기서 교촌치킨을 막 뜯고 있고. 그래서 매튜한테 야 그만 먹어 이러고 또 한 시간 뒤에는 혼자 냉장고 앞에 서가지고 배스킨라빈스 케이크를 꺼내서 거기서 그냥 그거 들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니, 케이크를. 잠깐만. 제가 잠시만요.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되게 원래 숙취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기분 되게 좋고 숙취 1도 없고 아무 문제 없었고 그냥 뭔가 그 전날 제 생일 파티에서는 모두 다 좀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되게 활짝 웃으면서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 한 오후쯤 되니까 친구들한테 사진, 영상, 뭐 얘기 다 들어보니까 기억 속에 없는 얘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Yeah. 나 그렇게 취했었어? Yeah.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게 해독이 빨리 된 것 같아. 그런가 보다. 맞아. 숙취가 없었던 것 같아. 또 숙취 안 느끼려고 물도 많이 마시는 기억도 있긴 하다. 취하는 도중에도 자기 몸 생각해서 물을 그렇게 진짜 respect. 하여튼 이제 아티스트로선 음악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외모적인 스타일, 외적인 스타일, 이제 뭐 패션이나 뭐 메이크업, 그죠. 어떻게 자기를 꾸미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죠. 사람들이 그거의 이미지를 보고도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을 듣고 이미지를 봤는데 반전이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 씨는 이제 그런 외적인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세요? 외적인 스타일링은 제가 잘 모르겠다. 저는 옷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도 좀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옷.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 어울리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쿨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멋있음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바이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스타일은 아직 저한테 되게 어려운데. 저도 그래요, 진짜. 맞아요. 막 사진으로 봤을 때 오 이쁘겠다 막상 그 가게로 가고 입어봤는데 네, 뭐지 이거 좀 그 사진 속에 그 사람 아닌데 지금 맞아 결국엔 또 널널한 이런 옷을 입게 되고. 근데 너는 이제 그런 춤을 되게 많이 추잖아. 이제 BM은 춤을 많이 춰서 그래서 너는 스웨트 이렇게 추리닝 입고 후디 입고 이런 게 어울려. yes. Yeah. 잘 어울려. Thank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BM 칭찬 타임 끝. 아 너무 어색하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 저는 빈티지도 좋아하고 이제 그냥 빈티지랑 이제 요즘 그냥 유행하는 그런 거를 섞어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몇 년 동안 이제 항상 입었던 옷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가죽 자켓이나 뭐 부츠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는 항상 입지만 뭔가 새로운 게 유행한다. 근데 그게 눈이 간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 좀 넣어서 이렇게 같이 믹스하는 스타일. 네, 근데 무조건 유행한다고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다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뭐 유행 요즘 유행한 이상한 유행 뭐 있지? 이상한 유행? 아 요즘 막 그런 뭐지? 머리띠인데 굉장히 두꺼운 머리띠 있잖아요. 되게 높고 그거 써봤는데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이제 사람들이 썼을 때는 귀엽다 했는데 직접 쓰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항상 많이 뭐 쇼핑을 많이 가려고 하고 그냥 입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패션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입어보고 이래야 뭐가 잘 어울리지 알지. 그냥 막 무조건 이 사람이 입는다고 따라 사서 입으면 그거는 안 되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어울리는 것도 입어보고 안 어울리는 것도 입어보고 많이 입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소금 씨 티셔츠의 여자 누구예요? 저예요. 아 진짜요? 네 저예요. 안 보여요. 제가 와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와우. 아 우와. 혹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우와. 한 장밖에 없어요 이거. 하얀색 한 장 검은색. 저도 주세요. 한정판. Everybody. 우와. Fashion. 아니 되게 옷을 사면은 그 사람들이랑 항상 똑같은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웃기잖아요. 이런 되게 막 진지해 보이는 이런 제 막 이렇게 셀카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아 셀카를 찍은 거예요? 마시면서 이렇게 셀카를 찍은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그 제 행동이 그려져서 그거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고 입으면은 되게 웃기잖아요. 이런 생각. 이런 거 자체가 내가 내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입고 다니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는 네 얼굴 티셔츠를 입고 다니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도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 이거요. 그리고 특별하잖아요. 하나밖에 없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 검은색 옷만 입어도 되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근데 완전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되게 힙한 빈티지 샵에서 살 법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입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나 한번 짐 셀피. 한번 짐 셀피? 얼마나 사람들도 되게 유쾌하게 보지 않을까요? 하긴 좀 웃기겠다. 맞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 좀 너무 중요하죠. 근데 또 you gotta love yourself. 맞아요. 아이디어 한번 뺏어봐야 되겠다. 아니 팬분들이 막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막 팔아달라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거 만들어서 선물해줄까?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했는데 괜찮아 못 입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좀 입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면 그럴 수 있겠다. 친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도 입을 수 있어? 내 얼굴 있는 옷을 됐어. 애슐리 요즘에 하는 게 많잖아. 뭐 유튜브나 그 라디오도 하고.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뭔지 알지. 네네. 오케이. 아 일단 제가 아이돌을 했었거든요. 레이디스코드라는 그룹에 있었는데 그때는 뭘 입고 싶은지 솔직히 자기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대 의상도 그냥 스타일리스트랑 회사가 만들어준 옷 입고 이제 뭐 스케줄 갈 때도 사복도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다 해주고 그래서 레이디스 코드로 활동할 때는 진짜 맨날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 오기 전에 미국에서 패션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뉴욕에 살았어가지고 항상 주변에서 영감을 받고 그때는 한창 막 텀블러 텀블러 기억나지? 텀블러도 유행해가지고 거기서 항상 막 예쁜 옷들 보고 막 와 이렇게 입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데뷔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싶은 것을 못 입고 또 이제 쉬는 날이 있으면 이제 눈에 띄기 싫으니까 그냥 항상 검은색만 입고 막 그냥 모자 쓰고 이렇게 눈에 안 띄게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계약이 끝나고 제가 이제 홀로서기 하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랬는데 거기서는 뭔가 그 전에는 볼 수 없던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옆집 사는 언니나 동생? 그런 느낌? 왜냐면 그게 원래 전데 이제 활동할 때는 그런 거를 많이 못 보여줬잖아요. 왜냐면 그런 되게 스케줄 뭐 인터뷰나 이럴 때 되게 엄격한 분위기여서 제가 처음에는 좀 낯도 가리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못했다가 지금은 뭔가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처음 독립도 하고 처음 돈도 벌고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뭔가 그냥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보고 언젠간 자기도 이런 거를 할 사람들이 뭔가 좀 배우거나 막 뭘 좀 느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걱정해요. 왜냐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너무 이렇게 You want to say it in English? 내가 통역해줄게. 해보려고 한번 해볼게. Like, sometimes I worry that 뭔가 I can't even say it in English.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많은 걸 보여주나? 뭔가 너무 많은 감정들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나라는 생각도 들을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또 영감도 많이 받는다고 해주셔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스타그램은 달라. 인스타그램은 사진으로만 보여주니까 그냥 그쪽은 뭔가 그냥 뭔가 패션이나 그런 걸 보여주는 뭐라고 해야 되지? Right? Like I don't know. 느낌은 다 타이 돼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저는 옛날부터 봤었거든요. 그 회사 안에 있었을 때부터 봤었지. 그때랑 지금이랑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지금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야.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혹은 뭐 너가 보여주는 세상한테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느낌 얘기하시다가 느낌 포인트인데 자연스러움이 진짜 큰 것 같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여줄 때 그게 다른 사람 아닌 나 그거 뭐 커피 하려고 하는 것도 빼고 그냥 자연스러운 나 Yeah, that's important, you know? 맞아요. 지금은 제가 자유로우니까 진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있는 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저희가 듣고 있는 연령대가 꽤 넓죠? 와이드하죠? 어린 친구들도 많고 지금 뭐 스타일도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혹시 그런 친구들한테 뭐 음악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인생에 대해서 혹은 패션에 대해서 그냥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팁이 하나 있다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소금 씨한테 그리고 애슐리 씨한테. 저는 약간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 어른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않고 뭐든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패션 같은 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변화를 겪고 그 어떤 성장해가는 단계에서는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 어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글리함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드러내고 더 당당해지고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되게 도전을 많이 하고 그런 도전해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모습을 사랑하고 좀 당당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Love yourself. 네, love yourself. 그냥 네, 맞아요. 어글리한 자기의 모습도 사랑을 해주면 그것만큼 멋있는 스타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당당함이 있으면. 맞아. She said it. She said it. What about you? 영어로 해주면 되겠다. 영어로? Yeah. 해도 되나? 아, 뭐 한국어로 해도 되고. Sorry, I'm just like whatever you want, girl. 저도 비슷하게 네. 생각했는데 이제 뭐 패션이나 스타일이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패션은 그냥 옷, 뭐 주얼리, 막 액세서리 이런 느낌이고, 스타일은 그런 옷들이나 액세서리를 어떻게 장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냐, 나의 스타일,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내가 제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스타일은 그냥 자기가 자신 있게 뭘 입어도 뭘 입어서 자신 있을 수 있냐, 뭔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 다 누가 뭐가 유행한다고 해도 자기가 입었을 때 아,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행하니까 무조건 입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자연스러울 때, 제일 자신감 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옷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제일 나다울 때, 제일 자신감이 생길 때. 자신감. 이거 방금 했던 이 부분 따로 편집해서 영상 하나로 올려주세요. 저도 힘들 때, 저도 스타일 조금 그런 생각을 할 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다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이걸 무조건 편집해주세요. 메일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편지가 와요. 네.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다, 이런 상황인데 좀 advice를 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하는 코너거든요. Number one is from user DGI, and he says, "What do you consider a classic? And do you want to be known for something?" 클래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언가로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Classic. What's a classic? 클래식이란 뭘까요? 저는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timeless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그 멋이랑 그때 당시에 그 바이브랑 느낌을 그대로 계속 쭉 하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어떤 시기, 어떤 제너레이션이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That's classic. 어떻게 유행이랑 생각하세요? 이제 완전 반대되는 말인 것 같네요. 예예예예. 클래식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유행이랑 딱 반대말. 소금 씨는 무언가로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저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재밌게 살고 싶어요, 제 자신이. 그냥 남의 이렇게 유명해진다는 게 남한테 이렇게 남이 이렇게 나를 생각을 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을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나를 좋아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좀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자신이 좀 더 재밌게 살고, 이게 조금 더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삶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걸로 유명해지고 싶으니까는 저한테는 좀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왜냐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살면서 근데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 내 친구들과 행복하게 사는 걸 생각하면은 되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남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겠지 이런 거예요. 그게 나겠지. 그렇게 살았겠지.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평가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좀 그 질문을 다르게 해서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어요? 그냥 항상 뭐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Hustler. 네. 오케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좀 진지충이죠. 아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네, 저도 완전 진지충이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게 진지충은 아닌데 그 얘기 듣는 그런 serious 한 얘기를 들을 때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어서 네, 되게 좋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되게 특별한 특집인 것 같아요. 나는 뭐? 어떤 거? 어떻게 기억 남고 싶어? 좀 그냥 좋은 에너지를 남긴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힙합을 빠져들게 했던 래퍼가 투팍이에요. 네. 근데 투팍은 처음에는 막 get money 야래야래 돈 여자 이러다가 갑자기 훅 바뀌어서 여자들한테 잘해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런 위주로 훅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에 이제 빠져들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영향 좀 크게 받아가지고 그런 래퍼 그런 아티스트 되고 싶은 것 같아요. Yeah. What about you, Ashley? 저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부모님한테는 좋은 딸, 친구들한테는 좋은 친구,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 동생한테는 좋은 누나, 그냥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좋은 아내, 만약에 엄마가 되면 좋은 엄마 그 정도. 근데 성공할 것 같아.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지금 멋있게. 홀로서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You killing it. You killing it. Nice. I like this episode. 좀 칭찬이 많아. 좋아. 페넬 없는 게 어쩌면 좋은 걸 수도 있어. 페넬 완전 진지충이랑 반대거든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을까요? 욕은 나쁜 건가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면 죄송해요.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누구에게 혹은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몰랐어요. 팟캐스트 1회부터 너무 잘 듣고 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욕하는 거. 욕도 그냥 자기 표현 아닐까? 근데 당연히 뭐라고 하지? you have to Of course, there's a time and place. 그죠. 그걸 구분을 잘 해야죠. 그것만 잘 지켜도 욕이라는 게 되게 나한테 조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욕을 해야 될 장소와 약간 그런 그런 것들. 구분을 조금 못하는 사람들도 많긴 해요. 맞아. 그거를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 뭐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욕해도 괜찮아요. 그냥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 다치지는 않고. 근데 뭐 회사 대표님 앞에서는 욕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욕도 자기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폐만 안 끼친다면 욕은. 괜찮은 거지만 나쁘진 않다. 악플 같은 거? 악플 같은 욕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 마이 갓. 악플은 그런 욕 왜 다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악플은 그냥 그것도 관심이죠. 뭐 맞아. 그것도 관심이지. 왜냐면 굳이 저는 생각했던 게 제가 누굴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의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굳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만약에 누구를 싫어한다면 그냥 신경 끄고 생각 안 하고 뭐 그 사람의 음악을 안 듣고 그냥 그 사람 영상 안 보고 그럴 것 같은데 누구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의 영상까지 찾아가서 굳이 댓글을 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맞아. I love my fans and I love my haters. 맞아.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haters 도 필요하죠. 맞아. 다 관심 있으니까. 맞아. 한 번이라도 내 영상 더 보러 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음악도 들어주고. 예, 저작권. 그리고 저는 막 되게 좀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특이한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특이한 걸 좀 좋아하고. 그래서 악플이 되게 좀 유난히 많았었어요. 음악에 대해서. 막 이상하다, 막 박치냐, 음치냐 이러면서 되게 악플이 되게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악플이. 왜냐하면 제 음악적인 그런 내가 쌓아온 나와의 그런 믿음도 막 너무 흔드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내 음악은 정말 사람들이 듣기 힘든 음악인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 이것도 다 관심이라고 생각하자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래도 소금씨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가끔은 되게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게 막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진짜 내 기분에 따라 그 악플은 어느 날은 아 뭐 그냥 너가 좀 너 안에 그게 있어서 나한테 푸는 거겠지. 근데 어떤 날은 이런 엄청 짜증나죠. 맞아요. 어떤 날은 울고. 맞아요. 오, 팬분들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SPR Beth 인스타그램에서 Have you experienced the lack of motivation while doing music? If the answer is yes, how do you get out of that feeling and how do you get the motivation back? 음악하면서 이제 슬럼프나 올 때 어떻게 다시 이제 할 힘을 만드나요? 힘이 생기나요? 슬럼프가 되게 자주 오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되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큰 만큼 슬럼프도 똑같이 와요. 되게 그게 슬럼프가 되게 자주 오는 스타일인데 그냥 이게 슬럼프인지 몰랐을 때 내가 왜 이러지? 그랬을 때는 그냥 가만히 그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가만히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알잖아요. 내가 지금 슬럼프 시기가 왔구나. 이걸 알았을 때는 좀 행복하게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 슬럼프를. 아, 나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쉴 시간이 온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약간 이런 슬럼프의 시기를 아, 좀 쉬자. 내가 조금 더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갖고 약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이런 시간을 갖자 이러면서 좀 슬럼프의 시간을 나에게 휴식 시간처럼 열심히 달려온 나한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휴식 시간처럼 맞아요.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요해요. 그것도. 네. 어떻게 항상 달려요. 그런 휴식 시간을 취할 때 보통 어떤 걸 많이 하세요? 슬럼프가 오면은 막 되게 힘들잖아요. 힘든 거를 막 느끼려고 해요. 오! 막 슬픈 노래 듣고 막 슬픈 영화 보고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막 또 나의 자신에 대해서 또 막 슬럼프라는 게 막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못났을까, 힘들다, 이걸 내가 과연 계속해도 되는 걸까 이런 게 생각나는 시기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파고들어요. 근데 끝까지. 진짜 이 방법이 누군가가 들었을 때 왜 그래? 막 건강하지 않고 왜 오히려 그렇게 빠져들어?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하거든. 근데 저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게 완전 빠져들고 더 슬프려고 하고 네. 남자인데 눈물도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막 가끔 울기도 하고 괜찮아. 그럴 때 시원해요. 근데 맞아. 시원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물 좀 나세요. 맞아요. 울면은 울고 나서 되게 시원해. 후련해지잖아요. 예, 리얼탑. 그냥 진짜 인간적으로 그런 슬럼프 왔을 때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Yeah. 진짜 뭔가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구나. 결국에는 나는 이걸 정말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더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슬럼프의 시기를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다. 나도. 여기 Snazzy Jazz Day 한테 또 질문이 왔는데 What inspires you most when it comes to writing your music? 음악을 쓸 때, 작곡을 하실 때 어디서 영감을 제일 많이 받는지. 저는 일상에서 영감을 제일 많이 받아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주전자가 끓거나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나 그런 막 그 일상의 소리에 귀를 되게 많이 기울이는 스타일인데 그런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 와인 첫 잔. 네.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 막 되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상의 소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저한테 되게 많이 큰 음악이나 어떤 것에서 저한테 제일 큰 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ASMR도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진짜요? 그 소리 되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막 소리 되게 좋아요. ASMR. 그런 것들 되게 특이하다. 어쩌면 되게 평범한 소리들이고 그냥 매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거기에서 또 다른 걸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 소리들이 이게 막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소리잖아요. 뭐 어떻게 막 전자나 막 억지로 만든 소리가 아니고 되게 내 일상의 자연스러운 소리들인데 들어보면은 그게 다 이게 진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로 그 소리를 만들어야 된다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맞아. 이 소리를 만들 이 소리 하나도. 근데 우리가 되게 일상 가까이에 있잖아요.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소리 자체가 좀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소리에 좀 집중하면서 노래를 만드는 거를 좋아해요. 와, 이런 소리를 되게 담고 싶어요. 그리고 일상이 힘들면 소리에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사소한 것들에. You're right. 맞아요. 그렇잖아요. 막 지나치게 되고 내가 좋아했던 막 낙엽 소리를 원래 좋아했는데 내가 너무 지치는 날에는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있는데도 못 듣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음악에 그런 소리를 넣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뒤돌아봐요. 좀 여유를 가져봐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와.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항상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근데 그런 좋은 에너지를 남들한테 주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먼저 좋아져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먼저 괜찮아지고 내 자신을 먼저 이렇게 다독여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항상 그래서 저는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한테 친절을 베풀 때도 이게 막 억지가 아니게 되려면 내 자신을 먼저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어 보자. 나를 조금 더 생각하자. 그래야지 내가 남을 진심으로 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도 음악하는 사람이어서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Damn, we went from music to life. 이것도 여기 또 이것도 편집해서 따로. Speaking all the facts She's today. She's Sogumm killing it right now. Oh my god. Yes.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왔는데요. 네. Betia La Verga. She says to Sogumm, you are my favorite artist and you influenced me to be yourself and not have anyone care.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제가 좀 저를 더 저답게 살아가면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게 해준 거 하는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되어 주셨다. 네. 그리고 질문은 쇼케이스 혹은 투어할 생각이 있는지. 근래 좀 코로나 때문에 맞죠? 그죠. 사실 저도 유럽 투어가 잡혀 있었어요. 그거 제 꿈이었거든요. No. 유럽 투어 다니는 거. 막. 2020 이번 연도요? 네, 네. 원래 그 잡혀 있었는데 이게 11월로 밀렸다가 이제 완전 잠정. 언제 될지 모르는 이걸로 완전 무기한으로 밀려났어요. 그죠. 되게 슬퍼요, 저도. 시기도 시기다 보니까. 코로나가 네, 되게 많이 사람 음악 그렇게 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콘서트가 이렇게 사라지고 하고 하면은 확실히 언택트의 다르죠. 것들로 네. 완전 우리가 완전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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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나아지고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 유럽은 이제 코로나 풀리면 가실 거니까 그 전에 팬분들을 뭐 온라인 콘서트라도 만나. 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온라인 콘서트를 몇 개 만들고 있어요. 사실. 오! 네, 그래서 온라인 제가 바밍 타이거라는 크루를 하고 있는데 저 그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 진짜 처음 그 아마딜로 들었을 때 진짜 이거 뭐지? 근데 뮤직비디오 보고 이거 뭐지? 진짜 너무 it was sensational. 네, 진짜 너무 좋아요. Since the long I'm sorry It does not sound like that but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저랑 이제 그렇게 재밌는 실험적이고 재밌는 음악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기다릴 수만은 없고 우리도 그냥 온라인 콘서트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콘서트를 이번에 찍었어요. 되게 멋있게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나올 것 같아서 네 좋은 음악으로 좋은 셋으로 음악 셋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eautiful.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기대할게요. 기대해주세요. 꼭 볼게요. 네. 너무 기대된다. 진짜.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티스트 소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 인간, 권소희 씨를 더 잘 알게 돼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배울 게 많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더 팬이 된 것 같아요. 더 좋아지게 되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할게요. 감사해요. 저도 구독할게요. 예. 구독하고 좋아요. 일상을 훔쳐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guys, we're gonna go ahead and start wrapping up the show now. If you wish to stay updated on the show, it's IG and Twitter at The Dive Studios. Full episodes on youtube.com/divepods. Once again, subscribe to and review this podcast. Thank you everyone for listening. 그리고 소금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Yes. See you guys next episode. 또 만나요. Peace. 또 만나요. Hey, did you like this video? If so, click the subscribe button. And make sure to turn on your notifications so you don't miss a single video. And listen to the entire audio episode on Spotify or Apple Podcasts. Bye.